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 설치 시 12시 방향에는 왜 볼트홀이 위치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팁 정보도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플랜지의 볼트홀 위치를 주의깊게 관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평 배관이나 수직 배관에 설치된 플랜지들을 잘 관찰해보시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동일한 개수의 볼트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배관 스풀이나 기기류에 노즐 플랜지의 볼트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다른 곳에서 제작되었지만 현장에서 체결 시 볼트홀들의 위치가 정확히 모두 일치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스메 플랜지 코드와 API 코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프랙티스 코드에 중심선 기준 양쪽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볼트 체결의 대표적 규정인 아스메 PCC-1에는 정확히 명시된 문구는 없지만 말씀드린 동일한 규칙들로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메 코드로 제작되지 않은 일부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플랜지 사이즈나 규격, 볼트홀 위치가 동일하며 샵이나 현장에서 설치 시에도 모두 동일하게 중심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동일한 개수의 볼트가 위치하도록 설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플랜지의 볼트홀 개수는 4개, 8개, 12개, 16개 등 이처럼 4의 배수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과 같이 아스메 B16.5 플랜지 규격의 4의 배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플랜지는 수평 배관 라인과 수직 배관 라인에 설치가 되죠? 수평 배관에 설치된 플랜지를 먼저 보시면 수직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도 양쪽으로 동일한 볼트 개수가 위치하고 수평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도 양쪽으로 동일한 볼트 개수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더에서 제작된 펌프도 마찬가지네요. 수직 배관 라인에 설치된 플랜지들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플랜트 북쪽 기준선을 기준으로 모두 동일한 개수의 볼트들이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선을 가로지르다 라는 스트레들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중심선에는 볼트홀이 없도록 설치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볼트홀이 중심선에 있도록 설치하는 것보다 아스메를 포함한 국제 코드집에는 왜 이 스트레들 타입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유들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오랜 관습에 의해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들 타입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동일한 개수의 볼트들이 양쪽에서 균일하게 잡아줌으로써 스트레스와 리크에 더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설치 시에도 그렇지만 이미 설치된 플랜지의 수평을 측정할 경우에 작업이 아주 용이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두 센터 라인으로 설치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인데요. 센터 라인으로 설치 시 빗물이나 배관 내부 리크 시 발생되는 리퀴드에 의해 제일 하단부에 있는 볼트의 부식 집중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제일 상단부의 볼트를 안쪽에서 체결하거나 풀어야 할 경우 밸브 바디와 간섭 등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어 공기 지연에 큰 타격을 주는 실수인데요. 실전에 유용한 정보이오니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관 스풀의 경우 45도 엘보우가 붙는 배관 스풀들이 종종 있는데요. 특히 기계 장치류 노즐과 연결될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실까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볼트홀이 4개인 플랜지가 달리는 스풀을 샵에서 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샵 도면에 명시된 일반적인 방식대로 중심선에 볼트홀들이 위치하지 않도록, 즉 스트레들 타입으로 플랜지와 배관을 용접하겠죠? 하지만 이 스풀에는 45도 엘보우가 연결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풀은 현장에서 간섭 등의 사유로 45도 기울어져서 설치되는 배관 스풀이기 때문입니다. 샵에서 일반적인 스트레들 타입으로 제작되어 온 스풀을 현장에서 설치하려고 보니 볼트홀 위치가 맞지 않네요. 그래서 45도 엘보우가 붙는 배관 스풀은 현장에서 커팅 후 재용접을 진행하여 일정 지연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볼트홀이 4개인 작은 사이즈 배관 스풀은 그나마 제작업에 용이하지만 대구경에 볼트홀이 많고 헤비월인데 제작업을 해야 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볼트홀이 좀 더 많은 12개의 더 큰 사이즈 플랜지 배관 스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방식인 스트레들 타입, 즉 중심선에 볼트홀이 없도록 제작을 하게 될 경우 이 스풀이 현장으로 와서 45도를 틀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스풀일 경우 볼트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풀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지 후 회전할 각도를 감안하여 볼트홀이 중심선에 오도록 제작을 해야 현장에서 설치 시 정확히 볼트홀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45도 엘보우가 붙은 배관 스풀의 경우 현장에서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랜지와 배관 연결 조인트에 택 웰딩만 실시해서 현장에서 용접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어떠셨나요? 플랜지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